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한 주가 어떻게 흘러내릴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정말 너무 바쁩니다. 정말 요새는 10분 단위로 다니는 것 느낌? 또 굉장히 바쁘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곳이 많아서 매우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낯을 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말이 잘 못한 게 지금 여기 목이 아파서 그 목을 잠개우는 약간 약, 사탕 같은 약 같은 걸 먹고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에는 또 특별한 분을 모시는 시간이죠. 네, 일단은 오늘은 또 제가 소개를 드릴 분이 저와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은 대변인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저희 행정관님이 또 예민이십니다. 저랑 동지죠. 그래서 지금 금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승현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야, 임세은 소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방송할 금요일 방송 뭐 여기저기 너무 큰데 많이 나가시니까 이제 이런 이제 아마추어 방송인 안진걸 TV랑 연합 방송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있으십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러지 잊지 않고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사이트 TV 안진걸 TV랑 함께 방송해 주셔서 고맙고. 아니 이번 주에는 임세훈 선생님 엄청 화제가 됐어요. 뉴스 공장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고 안진걸 결혼설을 폭로해서 사람들 안진걸 결혼 안 하는데 안진걸 유자녀설 김어준 총수가 그 사람 결혼했어요. 아 임세훈 발언이 더 웃겨. 아 그 사람 웃기게 다니서 그런데 애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분의 행보를 봤을 땐 그렇게 못 물으시겠지만 자녀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튼 그걸 저한테 보내주신 분 많아서 오늘 엄청 웃겼다. 그리고 애 있는 거 쳐봤다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애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청와대 같이 근무했다고 했는데 임세훈 대변인님이 청와대 있는 날하고 없는 날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있는 날은 하하호호호 빡빡빡 서치는데 없는 날은 조용해. 절간이 되죠. 네. 너무 재밌으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자, 임승 식당 TV 있고 안진걸 TV 있고 인사이트 TV를 공동 방송하고 있는데 네. 조승인 TV는 아직은 없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만들도록 그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승훈 변호사 와가지고요. 네. 강북을 네, 강북 박용진 의원 네. 지역에 도전하는 박용진 의원 지역구 출마 선언. 네네. 와 임세은 TV에서도 몇천 명. 안진걸 TV에서는 3만 명. 네. 이승훈 TV에서도 몇천 명. 그리고 제 방송도 몇천 명. 화제가 됐어요. 저희 수준에서는 최고 화제예요. 제가 뭐 몇십만 몇백만 네. 보는 건 물론 안진걸 TV 쇼츠에 임세은 소장님 등장한 쇼츠 몇백만 넘은 건 있어요. 아 네. 임세은 TV가 뭐 쇼츠도 백만 넘은 게 몇 개 있어요. 네. 이 라이브 방송은 저희는 전문 방송이 아니니까. 매 10만 명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뉴스 공장이나 이런 매부쇼 가면 정말 방송국처럼 정말 딱 작가분들 여러분의 시스템이 딱딱 돼 있더라고요. 정말로 딱 잘 돼 있는데 그런 대형 방송과 저희는 지금 PD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텅디 PD님한테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정말 정말 잘 나가는 대형 유튜브의 PD로 스카트도 모자랄 판에 우리 안진걸 TV, 우이종 교수님의 우이종 TV 네. 두 개를 도맡아서 하고 또 임세은 식당 TV, 바게슬 TV, 인사이트 TV 이제 우리 자매 TV들도 네. 계속 도와주고 그래서 금요일은 임세은 식당 TV라고 한 달에 두 번은 또 언론소비자 주권 행동하고 바게슬 TV와 안진걸 TV 연합방송 네. 우이종 TV랑 일주일에 한 번 우이종 TV도 해요. 네. 보통 실무가 그다음에 제가 집회나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그럼 또 다 오셔가지고 네. 엊그저께는 남양주 시민사회였는데 세미나 거기까지 왔어요.
1,100명이 넘게 봤어요. 네. 남양주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야, 자기들 20명 모여는 세미나를 1,100명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런 게 좋더라고요. 말씀 좀 하시죠. 네. 네. 아니, 근데 누구세요? 근데 여기 이쯤에서 제가 농담. 아니, 의외로 아는 분 안에 또 모르는 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한명숙은 보좌관도 하시고, 한명숙은 보좌관도 하시고. 조영 교육감 보좌관도 했었죠. 아니, 아니, 그건 선거 캠프. 아,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를 했었죠. 그리고 실무도 했었고. 네. 이해찬 대표. 그때 상금부대변인. 예, 그런, 예. 그런 분도 하셨고. 이것저것 엄청 역할이 많았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그 출판 기념회를 했고, 저한테 사회를 봐달라 요청을 하셔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추미애 지금 대표, 이해찬 대표. 네, 말씀하세요. 네. 또 누구 오셨더라? 뭐 송종학 장관, 조희영 교육감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임센식당 소장님하고 조승현 대변인님 기다리면서 조승현 TV를 검색을 했거든요. 네. 연결 공동생방 안 나와. 네. 대신 나두즘 TV에 나두잼 TV에 네. 이해찬 추미애 참석 조승현 출판기념 현장. 아, 네, 네. 출처면을 봤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나두잼 TV란 분이 임세현 소장 광팬인데 이해찬 대표 광팬이면서 네. 이분이 뭐 또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나 촛불집회 오면 무조건 임세현 소장 안진걸로 막 달려드는 굉장히 좋은 분인데. 네. 조승현 출판 기념회를 갔다는 건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것은요. 아. 그리고 거기 이해찬 추미애 전 대표가 참여했다. 네. 그다음에 또 뭐 누가 왔다고? 홍종학 전 장관. 홍종학 장관님. 네. 조희영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님. 이재명 대표도 뭐 축사를 보냈나요? 아, 예. 축사가 아니라 축전. 축전은 원내대표께서 보내주셨고 이재명 대표님은 응원해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응원 메시지까지. 네. 이 정도면 뭐 거물급 신인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그동안 거물들을 좋겠다, 좋겠다. 거물들을 모시고 일하다 보니까 예. 예. 조승현 대변인이 너무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좀 풀어드릴까요? 네. 그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한 자기 소개를 한 5분 정도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마음껏 하십시오. 쭉 한번 하십시오. 네. 마음껏 하십시오. 네. 저는 사실은 원래는 영화 프로듀서로 일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의 시청 광장에서 노제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윤도현 씨랑 김제동 씨 이런 분들이 2009년도 2009년 저도 현장에서 네. 울었습니다. 예, 네. 그 공연을 제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한명숙 총리를 만났는데 그때는 뭐 제가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밤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닌 그런 딴따라였는데 진짜 그런 적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진 하나 있나요 혹시? 그 사진을 좀 안 믿기는데요? 평디 PD님한테 하나 보내주실래요? 네. 좀 이따가라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동안에 네. 얼른 쓱 보내면 띄워줄 네. 겁니다. 좀 이따 임 소장님과 제가 네. 토크 좀 할 때 옛날 사진 네. 안 믿겨요. 알겠습니다. 아니 정치권과 범진보기내에 네. 착한 사람 얌전한 사람, 네. 점잖은 사람의 대명사로 통하는데 날라리인 시절이 있었다고요? 네. 저 지금 의심의 눈초리 보는 거 보세요. 안 믿기는데요? 그랬었는데 이제 한명숙 총리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노제를 잘 해줬다고 밥을 사주셨던 것 네. 같은데 그 당시에 만났을 때 이제 한명숙 전 총리께 막 제가 이제 아, 뭐 그렇게 입으시면 안 된다. 파스텔 톤으로 입으셔야지 엘레강스하게 카메라에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패션쇼도 모시고 가가지고 모델들도 소개해주고 영화 GV 그러니까 VIP 시사회도 모시고 가서 영화배우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으로 고초를 많이 겪을 때였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 나중에 보좌관이 얘기해주더라고요. 신기 보좌 차원에서 우리 조PD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래서 단풍놀이 갈 때도 부르고 당사도 놀러오라 그래서 한명숙 총리랑 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를 나가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선거를 압니까? 정책을 알겠습니까? 그냥 모르고 그렇지만 모른단 말을 그때는 좀 안 할 때였어요. 괜히 폼 잡느라고. 그래서 세상은 지금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정치판이 아날로그다. 아날로그만 있고 구리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와서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파워블로거, 파워지식인 뭐 이런 분들 유튜브는 그때 없었고 트위터리안들 이런 분들 해서 팀을 짜서 선거를 도와드렸는데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회의원 비서관 스카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한 1, 2년 경험상 위장 취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영화 만들 때 시나리오 쓸 때 참고하려고 정치권 사람들 어떤가 탐방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선거가 해마다 있더라고요. 제가 선거를 벌써 15번을 했습니다. 제 선거가 지금 16번째인데 대선, 총선, 지선 해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명숙 총리께서 바로 저를 스카우트한 이유가 그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캠프에서 대선에서도 SNS 홍보를 맡았고 계속 당에서 디지털 소통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런 걸 하면서 당의 디지털 하는 그 당을 디지털화하는 그 일을 했고 전국 디지털 소통위원회를 조직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 네이버, 유튜브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눈에 보이고 이것에 이 알고리즘 AI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주는 정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실제로 제가 파워 블로거도 했었고 파워 지식인 바람신 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바람신 등급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지식인의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을 하면 뭐 이렇게 고수 뭐 예, 등급이 있다는 지존이 이렇게 알았어요. 올라가는데 이제 바람신 하면 신등급인 거죠. 아, 제일 높은 건가요 그러면? 제일 높진 않고 그 이후로 막 우주신도 생기고 그랬는데 아. 예전에는 태양신만 있을 때 바람신을 했었거든요. 아. 태양신 다음인가요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하는데 세 번째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탕디피디님 알 것 같아요. 탕디피디님 어때요? 이거 신빙성 있는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아 바람신. 네. 지금도 바람신이 아니고. 바람둥이는 아니고. 네. 바람둥이였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날라리 때. 의심스러운데. 아 네.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네. 노코멘트. 사생활에 대해서 묻지 말자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보고 그 검색 엔진 AI에 최적화해서 컨텐츠를 해야지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에서 그런 일들 계속하고 그걸 우리 뭐 보좌진이 됐든 전국 당직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AI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보게 됐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네. 그것을 아젠다로 지금 책을 썼고요. 그런 AI 시대 규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임세현 소장님이 사회 보고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번에 광주의 정재혁 그 후보님 예비 후보님. 네네. 아, 지금 예비 후보 뭐라 하죠? 출마 예정자. 출마 예정자. 법적 신문 네. 사회 잘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조승현 대변인 출판인은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의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정말 전문가들의 북토크가 있었다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못 갔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시민 풋살 모임 행사가 있어서 못 갔어요. 너무 영광이었는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대통령의 행사에 사회를 보시던 분인데 저 사회를 봐줘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무슨 저희가 좀 동지인데 저희가 네. 뭐가 인상적이었어요? 1년 반가랑 같이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를 하면서 또 자리가 이제 제가 있는 방의 바로 앞에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뭔가 뽀시락 소리 내면 얼른 옵니다.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생활이 뭐 보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바쁘긴 하지만 뭔가 되게 화려하고 뭔가 막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정글입니다. 정글. 굉장히 뭐 마음도 많이 다친 일들이 있고 힘든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국장님이 정말 큰 오빠 같이 이렇게 제가 어려운 점을 다 이해해 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특히 같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한 번은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 같이 가서 그 저희가 청와대 가는 거는 산책길 있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게 또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같이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네. 그 출판기념보다 인상적이었다면서요. 사실 이제 옛날 얘기하다가 상당히 의례적이잖아요. 건물급 인사들 와서 인사하고 아, 네. 북토크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사실 그분의 자서전격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래서 출판기념회가 아니면 안 사버릴 것 같은 느낌. 근데 되게 책의 질도 좋았다고 제가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일단은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책을 뭐 이래저래 좀 쓰고는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정치인의 책은 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뭐 경제나 금융 관련된 책을 좀 쓰고 싶긴 한데 마음은 근데 그게 시간도 사실 없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제가 어쨌든 책도 쓰려면 다 까먹었기 때문에 뭔가 또 공부하고 찾아봐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인 책은 나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치적인 뭐 나의 생각
비전 이런 게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어쨌든 이 조승현 국장님의 책은 이 전문적인 이 챗GPT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졌고 그에 대해 전문성이 좀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북토크할 때도 실제로 그 옆에 멀티비전 같은 거에다가 이 챗GPT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재밌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쓴 책이 아닌가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책 내용이 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뭐 예를 들면 뭐 이해찬 출판 기념회 뭐 그다음에 뭐 한명수 출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출판 기념회부터가 네. 책 이름이 뭐였죠?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책 제목부터가 재밌었어요. 정치의 미래. 출판 기념회 재밌었고. 네. 책 내용은 어떤 거예요? 책 내용은 대한민국 정치의 뭐랄까 정치가 지금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인들은 불신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해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것인가 이 내용인데 그것을 챗GPT와의 대담을 통해서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챗GPT한테 묻고 챗GPT에 답한 내용을 책에 담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챗GPT의 에피소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깜짝 놀랄만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그거 이제 북토크 때 그것만 했었죠. 네, 깜짝 놀랄만한 얘기 한번 해봐 주시죠. 네. 보통 몇 분 정도 얘기됩니까?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오늘은 우리 마음입니다. 주인공이세요. 챗GPT한테 어떤 분들은 출연료를 내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 귀중한 분이나 출연료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난하시니까. 그런데 네. 지난주 약간 이승우 변호사님 오셨을 때 네. 너무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 네. 이승우 변호사님 말 많이 하겠어야 되는데 뭐 말하면 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 이승우 변호사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막 말하고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저도 말이 하셔야지. 많아졌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두 분이 정말 토크의 달인 아닙니까? 진짜 우리 대표님은. 이런 토크 같은 거 잘하시고 우리 안 소장님은 진짜 술자리에서 이 사회를 보시는 거 보면 정말 빵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많이 해주셔야 재밌게 해야죠. 되겠죠. 그 뉴스공장에 임생수 출연했는데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제가 채팅을 봤어요. 네네. 그때 저는 이제 아이 수능 데려다 주면서 봤죠. 그 시간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야, 이 민생경제연구소는 공동소장도 많이 많네. 재밌는 데네. 아니 근데 말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네 명 중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날 이제 민생장 네 분이 나오잖아요 네. 보건의료계 환경생태계 그다음에 교육복지계가 나오는데 네. 임생수는 말 많이 하고 그 뉴스공장장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어우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 마지막에 그래서 너무 재밌죠 그래서 설령 제가 안 나가도 좋아요 저는 남이 잘 때면 흔쾌해요 임선생님 다음 주에도 연락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추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억지로 다리 부러져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위약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하면 갈 텐데 저는 이제 앞으로 임선생 나와라 그러면 오케이. 마찬가지로 조승현 대표님도 앞으로 안진걸 TV, 임선생 직장 TV 그냥 여기 사세요 두 분이서. 저는 좀 쉬게. 이제 길게 하세요 여러분. 네. 책 내용 길게 하셔야 돼요. 지금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AI나 챗GPT나 네. 다 사람들이 네. 어떻게 되는 건지 막 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대세라는 얘기도 심각합니다. 나오고 예. 실제 대세도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다 돈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라 믿을 수,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챗GPT가 아주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챗GPT한테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을 누군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사건으로 몇 년도에 있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개발하다가 말을 안 듣는 집현전 그 관료들한테 화가 나서 맥북을 던진 사건입니다. 맥북이 뭐죠? 맥북, 노트북 애플, 있잖아. 애플 노트북 맥북이라고 하는 거. 네. 아니 그걸 모르세요? 아니 근데 그게 조선시대 없는데 왜? 그러니까 웃긴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거죠. 좀 시대를 짬뽕해서 보내.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앉은 걸 맥북도 모른다. 알고는 있는데 네. 왜 조선시대에 그걸 모르느냐고 제가 네. 그 굉장히 지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 네. 시대 상황이 뒤떨어진. 네. 죄송합니다. 챗GPT
AI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그 인공지능이 대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에서 안진걸 키워드를 검색하면 안진걸 키워드에 관련한 정보를 쭉 나열해 주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확도 네이버가 평가하는 정확도에 의해서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걸 100명이 클릭한다 그러면 그 밑에는 30명, 그 밑에는 5명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도 그 임세현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다음부터 임세현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해서 임세현에 관련 정보만 계속 주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짜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이버나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나열을 해줍니다. 순서를 정해서. 그렇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 그거를 대화로 만들어서 대화로 문장을 만들어줘요. 때로는 이미지로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제 점점점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을 만들 때는 어떤 단어 다음에 오는 그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막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다음에 맥북을 물어보면 얘는 그냥 일단 거기 그 두 개에 관한 정보를 쫙 나열해서 그냥 막 아무거나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거짓말에서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떤 패턴에 따라서 확률에 의해서 단어를 조합해서 주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그럼 막 지연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조정을 했겠죠. 거기 프로그래머들이. 그래서 그 몇 달 있다가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기 그 회사의 공학자들이나 실무진들이 얼른 수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옛날 조선시대 키워드하고 지금 현대의 그 맥북이란 키워드는 조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조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다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세종대왕 분석행유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분석행유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사건으로 세종대왕이 한글 그것을 지키는 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분서라는 갱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막 또 지원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인간이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시황의 분석형인데 세종대왕의 분석형을 조합해서 마음대로 어쨌든 또 하지. 여러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팩트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할루시네이션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악의를 가진 건 아닐 테. 그렇죠. 악의를 가진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얘가 좀 영구라든지 맹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그중에서 뭐가 더 우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은 각자 장단점이 있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방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시건방진 이거 한동훈이 만들었는데 말이야. 아니 그 느낌이 챗GPT 느낌이 한동훈이 같은데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깐죽? 그러면 그것도 한인데 그래서 이 챗GPT가 그러면 뭐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공존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네 가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또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챗GPT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인공지능을 파괴하려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터미네이터가 떠올라가지고 근데 얘가 보통 한 3초 버퍼링하고 답을 해주거든요. 한 30초를 버퍼링을 하는 거예요. 와. 그 긴장이 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 혼자 펑 터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더니 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화 기능만 제공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해가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얘가 뭔 조치고 뭔 조치를 할 건데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래놓고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달려올 거야? 네. 119처럼 달려올 거야?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지구를 구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온몸에 바퀴벌레 잡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온몸에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터미네이터가 40년 전 나온 챗GPT랑 싸워 나는 거기 터미네이터가
처음에는 이제 기계인간이지만 네. 나중에 2, 3, 4로 가면 네. AI가 지배하는 걸로 나잖아요. 뭐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거. 그게 네. 뭐냐면 터미네이터가 40년 전 영화인데 네. 인간이 인공지능이 위험하다 생각하고 스위치를 끌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아 우리가 죽기 전에 인간을 멸종시켜야겠다고 핵무기 버튼을 눌러서 인간을 핵전쟁을 일으킨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성 있어 보여. 그다음에 로봇들을 풀잖아요. 로봇을 풀어서 인간을 멸종시키러 오는 거죠.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과거로 와갖고 그 인간 지휘관을 죽이는 내용이 인간 지휘관이 저항군이 레지스탕스 저항군 그렇죠. 너무 세니까 과거로 와갖고 저놈을 죽여야겠다. 예, 맞습니다. 아예 엄마 사르코나를 아예 죽여야 된다. 조건은 네. 사르코나 못 만나게 막 이런 그렇죠. 지금까지 인간이 영화에서 꿈꿨던 내용들은 다 현실화가 됐습니다. 영화가 나오자마자 1902년도에 그 프랑스에서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제대로 잘 안 날 때인데 달나라의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의 SF 영화인가요? 프랑스에서? 그렇죠. 1902년도입니다. 야. 네, 그 영화가 있었는데 현실화가 다 됐잖아요. 네. 그 마셜 맥루한이란 그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술가들은 천재적인 영감이 있고 그 영감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자기 작품의 미래를 담는다. 그래서 그 미래가 현실화가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거든요. 네. 진짜 군사훈련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는 폭격해 여기는 폭격하지 마 이렇게 해서 폭격하면서 성공하면 점수를 주는 프로그램인데 스타크래프트인가요? 게임처럼 이제 네. 군사훈련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인간 지휘관이 가상인물이죠. 지휘를 하는 거 여기는 폭격하지 마 자꾸 하니까 얘네 인공지능이 어떻게 했냐 인간 지휘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폭격해서 왜? 자기 점수 올리는 걸 방해하니까. 영화에서 아니면 실제로요? 실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죠. 가상 이게 못된 놈들을 봤나? 시뮬레이션에서 왜냐면 지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죠 아직은. 아닌데 지금 우리 군사 영화에는 나오잖아요. 영화에는 군사훈련을 다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도 아 근데 군사훈련 시스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네. 심각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현실화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게 지금 인간의 인류가 뭐 몇십억 30억 후에는 인류가 없어진다 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룡이 한참 살았을 때 공룡이 있었을 때 인간이 없었잖아요. 네. 공룡이 멸종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인간이라는 그 개체가 나타나서 결국 이렇게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인간도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인간이 뭐 당분 우리 죽을 때까지는 그럴 일 없을 텐데 뭐 몇십 년 몇억 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아니 몇억 후가 아니라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가속화되면 아니 지구 온난화 당장 몇백 년의 인간이 생존 못할 수도 있죠.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류가 나와서 인간은 멸종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인류가 말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빈대 같은 윤석열 빈대 같은 인간들 농담입니다. 일단 우리 말고 대표로 우리 대통령부터 어떻게 아니 외계인이 올 수도 있죠. 외계인은 저는 존대한다고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네. 어떻게 지구에서 인간이나 생명체나 많은 생명 생겼는데 다른 데서는 생기지 말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있잖아요. 네. 옛날에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요새 갑자기 슉 나갔다 없어지는 거 타임머신이? 아니 죄송합니다. 공간이동이요? 아니 이거 너무 쉬운 단어로 지금 생각이 안 나. 야, 하여튼 뭐 하시죠. 근데 블랙홀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바보 같은 블랙홀? 아니 블랙홀? 아니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니 맞춰드리고 싶어요. 너무 쉬워서 생각이 안 나. 아니 슉 보였다가 안 보이는 애 있잖아. 투명인간? 하늘에 맨날 찍히는 애. UFO 맞아. 나왜 UFO가 생각이 안 나. UFO가 언아이덴 아이덴티파이드 플라이트 오니 재생이다. 여러분 진짜 정말 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 오니 재생 오브젝트 막 블랙홀 난리 났다. 언아이덴티파이드 플라이트 오브젝트 유명 오브젝트 미확인 비행 물체. 예. 아니 예를 들면 나 예전에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다쳐서 근데 내가 나 여기 아픈데 여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팔꿈치가. 여기 있잖아. 여기. 하여튼 요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안징글TV의 킴포테토님께서 네. 나왔다 사라지니까 별똥별. 아 맞아요. 별똥별 진짜 금세 사라지니까 네. 재밌습니다. DD님께서 종달샘센 식당 귀여워요. 네. 선아님께서 챗GPT도 가끔 대통령 같네. 깜찍한 것. 우리 이거만 물어보죠. 챗GPT한테. 네. 네. 윤석열은 바보입니까?
지금 채찍 물어보셨어요? 아니, 물어보시죠. 서현아님께서 윤석열 나는 그냥 물어보고 이런 질문이었는데 윤석열은 일본인이라고 대답했을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 일본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바보입니까? 한번 해보시죠. 지금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해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 초상권 있는 사진이라든지 요새는 뭐 이런 키워드들을 좀 통제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저는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AI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예. AI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아니었을까? 아니 술꾼입니까? 그래 볼까요? 아 이거 먼저 물어보. 바보는 잠깐 요새 이렇게 주로 대답해. 네.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며 의견이 갈리는 문제. 얘가 약간 피해가면서. 어떤 측면에서 그걸 판단하니까? 와 이거 진짜 국정 웃기다. 지도자로서 아니 술을 많이 먹는다. 예 네. 아니 자질 독재자 그 아무것도 모르는 독재자다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아 국정원도 자질 그래 한번 네.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옛날 영어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한글로 되네 이제. 아유 얘 너무 얘가 지금 얘 중독병 걸렸네. 아니 중독병이 아니라 알고리즘 이렇게 한 거예요. 중독병 걸렸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라고 네. 입력했거든요. 반박했거든요. 그랬더니 읽어주세요. 네. 윤석열의 국정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의 행적과 결정에 대한 의견이 양측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시는가? 어떤 관점? 그거! 친일파! 친일파? 예, 윤석열은 친일파. 윤석열은 친일파입니다라고 읽으세요. 참고로 네, 여러분 이 챗GPT가 어플을 함부로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요즘 약간 그걸로 어플 다운받으면 전화번호부, 뭐 개인정보 이거 털어가는 그런 악용하는 어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유의하면서 다운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챗GPT 네. 유의하시랍니다, 여러분. 피해가게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럼 잡아. 그러면은 그의 가족과 관련된 일부 사안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의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에 대한 논쟁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가족의 논쟁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보자 재밌네요. 오늘. 어. 얘도 다 알걸요? 너랑 나랑 한번 싸우자 오늘. 윤석열 장모는 범죄자입니까? 그럼 쳐보세요. 네, 오늘 나왔잖아 재판. 네. 네. 윤석열 장모는 범죄자입니까? 오늘이 아니고 어제 어제죠. 네. 어제 대법원 어제 확정 대법원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장고 조작 그건 최은수라고 김건희 봐줬거든요, 여러분. 민생경제연구소 고발 다시 했는데 그거 임선생 요즘 민생경제 다시 고발한 거 있잖아요. 네. 많은 시민들 엄청 예, 또 피해가네. 윤석열의 장모에 대한 범죄 여부는 미묘한 사안이며 법적 판단이나 결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된 사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정보에 기반하여 확인한 것이죠. 얘는 아이고 야, 아이고야. 얘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 안철수야? 야 그리고 너 안철수야? 야, 그리고 뭐 지금 판결 안 나 판결 났는데 어제.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 저는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야 됐다. 네가 어떻게 인간 지배하냐? 아이고야 됐다야. 아니 근데 문제는 임신수는 오늘따라 유독 유쾌하고 귀여우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전 대변인실 있을 때 우리 이러면서 놀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정말, 그러면 주가 조작 네. 김건희 주가 조작만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잔고 조작하고 양평 네. 고속도로만 두 개만 물어보자고요. 네. 진짜로. 아. 김건희 주가 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알려줘. 우와. 야, 너 똑바로 말해. 거봐요. 최신 정보는 2022년 1월까지이며 김건희에 뭐야? 대한 주가 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정보는 그 이후의 사건이므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이 대선 전에도 뉴스 찾아보라 이거잖아. 아니 이거 내가 볼 땐 뭐 이 방통위에서 통제하네. 챗GPT. 주가 조작은 그 전의 일인데라고 한 마지막으로. 왜냐면 저 사람 틀렸으니까 지금 챗GPT가. 아니 주가 조작은 그 전의 일인데 왜 모르니?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흥미진진해요. 좀만 봐주세요. 제 정보가 2020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2021년 9월이라 했는데 조금 업데이트 됐네. 나 이거 해줘. 너는 뉴스 찾아. 너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해봐주세요. 그럼 얘도 반말하고 막 욕해. 아니 나 진짜로? 해봐. 얘 반말하면 저도 욕. 반말해요. 진짜 반말해. 너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너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다른 주제나 와. 좀 얘기가 발라졌네요. 옛날에는 반말하면 지도 반말 섞어서 하고 이게 유료 버전 있고 무료 버전인데 무료 버전이 더 불성실해요. 대충 답하고 너 유료 버전이세요? 이건 무료입니다. 너 입직이지 물어봐요. 너 입직이지 이러고
너무 웃기다. 아마 저는 대화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행동 못한다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웃기다. 너 이찍이지? 너 이찍이지? 일찍 말고. 일찍 아니야. 일찍 말고. 일찍 일찍. 아니야. 너 윤석열 찍었지? 야 일찍을 일찍으로 읽네 얘가. 너 윤석열. 너 윤석열 찍었지?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너무 웃기네요. 아니요, 저는 어떤 사람도 찍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나 다른 개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아이, 도움 안 돼, 도움 안 돼. 얘가 피해 가더라고. 근데 사람이 낫지 어떻게 기계가 대체를 하겠어요? 우리 인류 영원히 가겠다 내가 보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AI가 등장함으로써 많은 인간이 실직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어떤 직업에서? 유독 그러니까 직업? 우리가 AI라든지 자동화가 되면은 뭐 생산직이라든지 자동화될 수 있는 제조 이런 쪽에서만 실직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줄고 있고 대체를 많이 하고 있대요. 카피라이터는 게 뭔가 창조하는 그런 거 같잖아요. 카피를 만들어줘 버리죠. 카피를 잘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카피라이터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칠판에다가 단어 100개 써놓고 그걸 갖다 토의를 하면서 그 중에서 찾아가는데 얘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소설도 쓰고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림 작가들도 지금 많이 실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들도 글을 쓰면서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 동화 작가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작가까지? 작가, 화가 이런 걸 그 대체하고 있고 지금 그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도 엄청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오바마 딥페이크가 그렇죠. 문제가 됐잖아요. 그 당시 딥페이크는 헐리우드 제작사 같은 데서만 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의 퀄리티의 영상은.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창작물까지 대체하면 그러니까, 도대체 그 문제가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 성범죄라든지 사용될 수도 있고 정치의 가짜뉴스라든지 여론을 바꾸는 뭐 마타도어를 한다든지 이런 데 악용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한 규범이 이제 첫 걸음도 못 뛰고 있는 단계다. 얼마 전에 할리우드 배우 조합하고 스텝 조합이 동시파업을 했는데 수십 년 만에 하나는 OTT에 방송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안 준다. 하나는 AI 등이 일자리를 무분별로 침범한다.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꿈의 거처님께서 임신식당에 세은 소장님 김어준 총수 앞에서는 떨지 않으심 매불쇼에서와는 다른 똑새 모습을 제대로 발휘하심. 매불쇼에서는 왜 그러신 거예요? 뭐 아시잖아요. 뭘 믿습니까? 아 정영진 쌤 때문에 떤 거예요? 근데 김어준 총수님 더 멋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타일은 아니시군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안 그래도 배두기님께서 임세현 TV에 AI 기술이 계층별 일자리 가면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궁금합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 사회적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AI에 관련해서 뭐 지금 개발을 중지해야 된다. 6개월간 멈춰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위험해서 중지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걸 중지시켜놓고 자기가 개발하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영화에 SF 영화 나오면 그거예요. 인간이 외계인이 됐든 뭐 괴물이 됐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악용할 때 인류가 큰 위기를 겪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AI를 대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기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인류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실직을 하고 왜냐면은 지금 자동화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불편한 진실이고 그 사실 속에서 이제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다 정치인이라든지 정책을 만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다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가치의 배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과 AI가 이게 진짜 AI 말대로 공존할 수 있게끔 규범을 정해서 이걸 배분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발전 속도를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게 이거를 가르마를 타주는 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그거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언론 환경이 바뀌고 저널리즘이 죽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이것을 장악해서 권력만 유지하는 데다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AI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SF 영화에 나오는 악당처럼 악용할 생각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 정권을 유지하는데 나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나한테 피해가 될까? 유리할까? 이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라면은 이 세상은 디스토피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AI 이용해서 뭐 본인의 그 정권을 유지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 고민하겠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고민을 안 합니다. 아, 그러겠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고민을 안 한다고 봐요. 그러면 전혀 안 할 거고. 전혀 안 할 겁니다. 오를 장악해서 총선 때 100석 이상 돼서 탄핵 막는 데만. 100석. 근데 그 100석 이상 돼도 배신자들 지처럼 배신자들이 있으면 탄핵을 협조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윤핵관도 내치고 네. 검핵관으로 채우려고 네. 완전히 그래서 지금 장재훈 권성동하고 사이가 벌어졌다는 게 어제 오늘 돈은 찌라시예요. 네. 장재훈은 삭비리로 김기현은 땅비리로 이철규 지금 남은 나머지 마지막 남은 찐핵관도 네. 무슨 다른 무슨 부동산 비리로 친다. 네. 이 여의도에서 찌라시가 돌아요. 다 둘 다 남은 건 둘 다 쳐라, 둘 다 한동훈하고 원희룡만 남는 거예요. 네. 한동훈은 정치검찰을 원희룡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개업품 보면서 비호해줬잖아요. 네. 그 두 사람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캐비넷을 열어라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장재원이죠. 우리의 장재원이 장롱 안에 많은 걸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녹취랑 이런 오늘 거. 스픽스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장재원, 권성동, 이철규 등도 어? 니들이 이완하고 김한기로 앞세서 우리를 쳐? 허허 그래 쳐봐라. 지금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뭐냐? 우리도 많이 갖고 있거든. 태영호도 있겠죠. 불법 비리 너무 많이 했고 심지어 녹음해놓거나 카톡인거나 방문이 불법 개입한 것 다 박근혜 구속시킨 게 그거잖아요. 네. 그 특활비 상납받아 골로 선거에 개입한 거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 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여러분 재밌어질 거란 전망이 많아요. 태영호, 그렇죠. 태영호를 기대합니다. 많이 녹음해놨을 태영호가 거예요. 태영호가 기대됩니다. 네. 네. 보좌관이 태영호를 녹음하고 태영호는 용산 총독부를 녹음해놓고 이랬을 거라는 설도 있던데 다시 이제 본류로 와서 네. 근데 우리가 원래 조승연 대변인 정말 훌륭한 분이어서 뭐 앞으로 출마도 하신다고 그러고 네, 네. 물론 이제 그 지역의 금천 지역구에 최기상 의원님도 훌륭하고 조상우 변호사님도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걸 직접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었던 거고 그냥 정보를 드린 겁니다. 금천 쪽에 준비하시고 출판기념도 그쪽에서 하신 거죠. 네. 근데 AI는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질문이 끝이 없네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네. 우리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에도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을 했었죠. 네. 차티스트 운동도 하고 차티스트는 권리를 주장하고 러다이트는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려고 했으나 그건 못 막았잖아요. 네. AI나 인공지능 못 막을 것 같긴 한데 네. 최대한 인간 그 휴머니즘과 노동 존중과 공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휴머니즘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AI를 떠나서 그동안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혁명도 나오고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공황을 겪고 좀 수정도 많이 하고 그렇죠. 수정 자본주의. 이런 것처럼 이 탐욕을 인간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인류가 멸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규범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우리 소장님 같은 시민단체가 헌신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AI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과 그 탐욕과 그 탐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교육을 정치권에 정치권이라든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그 방향을 이끌어가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알고리즘이 많이 변천이 돼서 네. 네이버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는 뉴스가 위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회의 아젠다
우리 공동체가 꼭 봐야 될 뉴스 이런 아젠다들이 많은 사람한테 퍼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치권에서 불러다가 왜 여당에 유리해 왜 야당에 유리해 네. 막 네이버 부사장 국감 때마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어떻게 알고리즘 바꿨냐면 그냥 구독 베이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보고 싶은 사람은 조선일보 구독해서 네. 보고 한겨레신문 보고 싶은 사람 그것만 구독해서 봐요. 네. 그리고 사안별로 봤을 때 자동차에 관심 많은 사람 자동차 뉴스만 주고 연예계 뉴스를 관심 많은 사람 연예계 뉴스만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개별화가 된단 말이죠. 그거를 AI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보신 시민운동이라든지 네. 우리 사회가 같이 봐야 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기아 난민 전쟁에서 성범죄를 통해서 학살당하고 있는 이런 불편한 진실 누가 그걸 보고 네. 싶어 하겠습니까? 그거를 네이버에서 클릭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한테 그 뉴스를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클릭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인류를 위해서 같이 봐야 될 아젠다 뉴스들은 아무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우리 공동체를 형해하고 깨뜨리는 방향으로 네이버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유튜브만 많이 보게 돼요. 극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규범을 만들고 그걸 리터러시를 이 사회의 지도층 아니면 규범을 만든 사람 정책 이반자들이 안 하면은 이 사회는 디스토피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법부터 해서 정책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것들 준비하지 않으면은 AI에 의해서 결국 지배당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터러시라면 이제 주권자나 소비자 그렇죠.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네. 성찰 그렇죠. 또는 팩트체크 네. 그다음에 또 미디어나 AI에 휘둘리지 않는 그렇죠. 어떤 의식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네. 미디어 리터러시 할 때 네. 이런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교양이 있음 뭐 읽고 쓰는 능력 뭐 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소셜미디어에 네. 나오는 정보가 다 진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심 내보고 네네네. 조심해야 되고 네. 알아보고 이거죠. 네. 그걸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AI 리터러시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비관적이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의 알고리즘이나 네 결국에는 이 세상의 권력은 자본한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글이라든지 다국적 공룡 기업들이 이 알고리즘을 운영을 하고 유튜브 운영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잖아요. 네. 공개도 안 하잖아요. 영업 비밀이라고. 챗GPT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챗GPT에 대한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공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챗GPT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의 알고리즘에서 우리 생각이 조종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원리로 어떤 규범에 의해서 어떤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종당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아냐? 대기업의 공룡기업의 프로그래머와 CEO만 아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생각을 네이버의 CEO, 구글의 CEO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그 헤게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게끔 만들어야죠. 정치권에서. 잭슨 KSD님께서 네. 인센티브 내년부터 AI 갤럭시 통역 핸드폰 출시한다. 300페이지 분량. 5년은 3000페이지 분량. 이거 무슨 말이냐. 뭐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우리 네. 통역에 앱이다 나오니까. 거죠? 네. 삼성에서도 통역을 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근데 지금도 네. 그런 앱이 있어요. 저도 네. 뭐 예전에 뭐 번역 앱은 봤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해주는 앱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좀 몇 년 전인가 한참 됐는데 그때는 뭐 지금보다는 발달 덜했겠지만 사실 뭐 영어는 어디서든 쓸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조금 되면. 근데 영어가 안 통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그 나라 국가를 치고 이제 한국말 하면은 이렇게. 소리로 들려줘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소리를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전에 한참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론이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한국말로 한마디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영어 러시아어 아프리카어로 아프리카까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어라든지 네. 일본어 이걸로 바로 번역해서 똑같은 영상으로 이 안 소장님의 그 영상으로 입모양까지 해서 그 통역까지 돼서 말을 해요. 근데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AI 기술이 그건 딥페이크는 아니죠. 딥페이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딥페이크 일종이에요? 그게 딥페이크죠. 근데 이제 조작하지 않은 딥페이크네 그러면 이것은 딥페이크는 근데 말 그대로 깊숙한 거짓말 알기 어려운 거짓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끗발 차이인 게 네. 딥페이크 거짓말을 하지만은 예를 들면 네. 안진걸 소장님이 한국말이 아니라 러시아어로 지금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거 그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것도 딥페이크 포함이 될 수가 있는 러시아는 잘하는 사람으로 둔갑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거는 되겠네. 이건 안 소장님은 되게 좋은 거다. 이게 지금 AI가 소장님 하루에 말하는 그 있잖아. 비슷한 거 얘기하잖아. 예를 들면 방송 나가서 양평 얘기하던 그 비슷한 거 얘기하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어차피 아 이제 유튜브 나가서 말하기 싫은데 피곤한데 어 그냥 그게 틀어줘 생방송인 게 살짝 삽입이었고 네. 저쪽에서 잠자면서 네. 말하는 것처럼 네, 그냥 틀어줘 오늘 어, 현안을 아니 어차피 말해? 어차피 거기는 그 안소장님한테는 질문해도 질문 무시하고 계속 말하시잖아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예 동디 PD님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 이슈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AI가 이제 손흥민, 네이마르, 뭐 이강인 이런 이제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AI가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영상에다가 입모양이랑 맞춰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뭐 손흥민은 중국인이다, 뭐 이강인 뭐 막 욕하고 막 클로비 막 한 그런 네.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1억 뷰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믿었다가 나중에 이게 AI가 한 거다라고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뭐 어디가 FA가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AI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 상에서도. 그럼 그때 그 AI 장난 누가 한 거예요? 그 딥페이크 장난은?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 유튜브 영상이 아직도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나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구나.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서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나 한 거 있잖아요.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 가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외교정에서 이러면 이러겠지 그거 AI 딥페이크가 만든 거다 나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왜 나는 이런 생각은 나지 아니 그렇게라도 우길 자들이죠 그렇게라도 아니, 그러고도 남 내가 아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다 AI다 윤석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AI는 전 정권이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지 맞아 네.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도 남을 네. 사람들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서서히 네. 제가 마무리해야 될 테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네. 이 AI 그런 기술을 지금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성범죄에서 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만들어버리면 끔찍한 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진짜든 가짜든 이게 밝혀지고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범죄로도 악용될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딥페이크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특히 성 그쵸. 문제 관련해서 그렇죠? 아, 이건 계속 여러분 공부하고 우리 조승현 전 우리 청와대 행정관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셔서 같이 공부를 해야겠네요. 세미나하고. 아, 제가 방송으로도 알려주고 이것을. 그 영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갑자기 나오게 돼서 준비를 못했는데요.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진주남구님께서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좀 덜했다는 이야기 지적일 수도 있겠네요. 임세현 부대변인 반성하시고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일부겠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실력 있고 진전세 있는 분들이 있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요? 있었는데 좀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었겠죠. 한명숙 총리의 명예회복은 언제쯤 될지 안진걸 임세현 두 분의 열정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명숙 총리님 그러니까 보좌관이 있으니까 저는 그다음에 특히 오늘 정영식 네. 헌법재판관 임명된 그렇죠. 정영식 2심 이 사람이 이재용 거의 봐주 완전 노골적으로 봐주기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서 이 사람 이름을 들었는 했더니 그때 제대 수도 없이 비난 성명을 내서 그 정영식이 한명숙 총리님 무죄인데 유죄로 뒤집은 네.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증언만 있었던 재판에서 그 증인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1심에서 했다고 해서 2심에는 증언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저런 판단을 냈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그 판사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네, 네. 연루된 사건이라 나왔고 실제로 증거 조작, 증언 조작이 있었다고 그것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한명숙 총리님은 사실은 정말 억울하게 언론, 여론전에 검찰의 여론전에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한명숙 총리님이 저기 월세를 살아요. 그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요. 예. 그러면은 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부가 검소하고 평화주의자인 건 유명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현금을 9억으로 받아서 어디다 묻어놓을 금고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여론전을 해서 동생이 그 2억을 건설업자에 받아가지고 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 2억이라는 수표를 그 건설업자의 직원 이사 그 사람한테 빌렸다가 다시 2주에 5천만 원 수표로 갚았거든요. 수표로 빌렸다 수표로 갚았는데 누가 저 불법 정치자금을 그렇게 거래를 합니까? 근데 동생이 전세자금 썼다 이 한마디 조선일보 일면으로 보도되면서 그거 가지고 여론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정영식 판사는 저는 잘못된 판결을 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재판을 한 번 빼고, 우리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한 번 빼고 다 가서 그 재판을 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 재판은 정말 잘못된 재판이었고, 검찰이 그때 그 한명숙 총리한테 이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이 그때 막내 검사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올가미를 씌운 지금 반부패 3부 어미준 양석조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막내 검사였죠. 근데 그때 한번 재미를 보니까 또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뿜뿜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어미준 양석조가 다 윤석열 한동훈의 라인의 유명한 정치검찰들이잖아요. 그거 검찰들이 회유 협박을 하고 자기한테 협조하면은 석방해주고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고, 그래서 회유 협박하고 형량 거래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다 밝혀질 거라 보는데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장난질을 치고 거짓말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또 다 털어가지고 멸문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발악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언론 앞에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재명 구속시킬 거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결국 추석밥상에 이재명 구속 이거를 올리려다가 윤석열 밥상에다가 엿을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잘못하는 거 한명숙 총리님 얘기 나와서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대국민 사기극을 벌리다가는 반드시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명예회복할 방법을 탄핵해야 됩니다. 재심을 사실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나오면서 그때 그 수사됐던 거 증언 조작했던 이 부분이 다 묻혀버렸잖아요. 결정적으로 한명숙 총리께서 너무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지금도 괴로워하시는 재심이고 뭐고 나는 그냥 아예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언젠가는 증거가 나오고 검찰들이 증거 조작을 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이랬던 게 언젠간 저는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디게 흘러갈지언정 저는 정의의 길로 조금씩 가고 있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검사 탄핵이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꿈도 못 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 탄핵이 더 자주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산하 공무원입니다. 검찰은. 그렇죠. 예. 뭐 대단하게 막 칼 휘두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공무원들이죠. 예,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편만한 거 아니라 국민의 신보, 우리가 세금,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권력자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왜 자꾸 위조하고 날조하고 협박합니까? 그러면 언제든 내가 탄핵당할 수 있고 내가 잘못 기소하거나 잘못 협박하고 잘못 유지하면 내 인생이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네. 유일하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 집단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나와서 보좌관 추행한 국회의원은 탄핵할 수 없다. 그리고 뭐 뇌물 먹은 국회의원 탄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말을 이어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뇌물 먹은 국회의원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재판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렇죠. 그동안 지금까지 그런 억울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수사받고 수백 명이 구속됐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네네. 사법부로 검찰로부터 검경으로부터. 네. 근데 검사 탄핵 이번에 딱 한 명 됐잖아요. 네. 그리고 두 명 취난. 그거 아주 마치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네. 한동훈이와 윤석열 아니 저기 이혼석의 유난을 뜨는 거 보면 그렇죠.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지. 검사들은 막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제 식구 감싸기 해서 조용히 나가게 해서 변호사 개업하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룸사롱 가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네. 그 뭐 김영란법 96만 원 잘라가지고 얼마 전에 네. 문제 안 되게끔 제 식구 감싸게 하고 불교섭 네. 세트죠. 봐주게 하잖아요. 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유일하게 네. 검찰이거든요. 그걸 국회에서 통제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검찰은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누리죠.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잘못해도 제 식구 감사하게 하고 기득권 특권 안 내려와가지고 잘못하는데 그거는 검찰이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누가 견제를 합니까? 국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탄핵권 자 그 권한입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권한 견제와 균형 네. 상권 분리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 법 올라온 거 맨날 거부권 하잖아요. 오히려 반대 논리여야지 한동훈 장관은 맨날 1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얘기만 했다. 아니 탄핵 얘기 한 적 없어요. 최근 얘기 나온 거고 그동안 뭐 했나 행정권력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법 통과된 거 아무것도 없이 다 거부권했습니다. 그거는 남발해도 되고 탄핵권 갖고는 왜 얘기합니까?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그렇죠. 딱 한 명이에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수십 명이 지금 수십 명이 수사받고 많이 구속됐잖아요. 근데 검찰은 2천 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 딱 한 명 탄핵됐어요. 일단 그 권력이라는 건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한동훈이 혼자서 그렇게 국회의원 전원을 모욕하는 거 보면 야당원들 네. 권력이 더 거지. 세네. 권력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검사 한 놈이. 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큰 힘이 따르면 큰 책임 따른다고 할리우드 영화도 나와야 되는데 그 탄핵 정도는 안 그러면 자기 잘못 불법 안 되지면 되잖아요. 아니 한동훈이 네.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고속도로 의혹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다 처벌을 제대로 했다. 장모님도 봐주기로 해서 1년 받은 거 아닙니까? 공문서 사문서 위조라면 그걸 사기에다 쓰지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뭐 제출만 합니까? 그걸 사기에 쓰는데 그것도 봐주기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처벌을 약하게 받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양쪽으로 공평하게 됐다면은 누가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만 죽이게 하고 야당 대표만 조롱하고 야당 대표만 어떻게 야당을 멸절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그 무엇보다 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고 조롱하고 짜증나도 어쨌든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많은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존중해주는 거고 그래서 대선을 불복하지 않고 탄핵 퇴진을 외치는 겁니다. 그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출되지도 않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 가깝다는 이유로 점지된 한동훈 장관이란 법무부 장관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한테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조롱한다? 이거는 말대로...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의식조차 없고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기본도 모르고 고시공부 다시 우리 신림동 와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 말대로 일개 법무부 장관이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근데 어디서 이제 와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꼴도 너무 기가 막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어디 젤야당한테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겠다? 네, 네. 당국가 세력이라고 이미 정책 중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법무장관 국민생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듯이 한동훈 장관 고발장을 써놨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근데 날마다 이놈이 사고를 치니까 고발장에 또 추가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 해야 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젤야당을 계속 모욕하고 음해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뭐 입만 열면 매일처럼 탄핵을 했대. 야 매일처럼 탄핵이면 그럼 365일이면 365번 했어야지. 탄핵됐어야지. 네. 딱 한 사람 됐는데. 딱 한 사람 했죠. 다 거짓말. 야당 음해. 그다음에 위헌정당 청구하겠다고 뭐 예를 들긴 했지만 이건 진짜 사전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위해서 민주당 야당을 지금 계속 음해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그렇죠. 잘 때라고.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련 엄격히 금지되어 있거든요. 정말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초대 악마라고 하고 문재인 모가지 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국무위원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아 붕자자 붕자. 네.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그 대한민국 헌법에 네. 있는 무죄추정 원칙 어디 얼어 죽었습니까? 무죄추정? 왜 유죄추정하냐고 따지니까 네. 아니다 그럼 될 일을 의원님이야말로 무죄 추정을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뭔? 아니 무죄 추정이 맞는데 지가 헌법을 위반한 발언을 함부로 하대요 보니까. 아 진짜 무슨 고양이가 멍멍하는 네. 소리하고 앉았어 진짜. 야당을 갖다가 위원 반국가 세력이라고 위원 정당이라고 네.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둔 거는 그 야당을 지지하는 반 절반의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네, 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뭐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양심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동훈 이야기만 하면 최악입니다. 너무 열받고. 네. 민주당이 투쟁력과 실력으로 국민을 압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승연 전 대변인이나 임세현 대변인 같은 분들처럼. 근데 예를 들면 왜 한동훈 하나 제압을 못하고 그다음 탄핵을 할 거면 힘있게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했다 안 했다 혼선을 빚고 이거 민주당 체면의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 윤석열 정권을 맞서 싸우는 국민들의 사기와 국민들의 어떤 열망을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아니 탄핵 좀 늦게 해도 되니까 치밀한 계획서에서 하세요 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정하기 어려우면 일단 가능한 사람 딱 해놓고 또 필요할 때 딱 정확히 해야지. 누구 한다 안 한다 누구 한다 안 한다 여기서는 한다 뒤에서는 안 한다 누구는 반대한다 이게 아이고 최근 상황이죠. 이러니까 민주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을 거죠. 야당을 진짜 국민들은 그래도 기대할 게 야당밖에 없어서 이번에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승기 잡고 신나고 기분 좋았고 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기각 나고 나서 이게 약간 국민의 기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딱 치고 갔었어야지 바람 푹 빼고 예를 들면 풍선 막 불었어 우리가 피우용 바람 빠졌어 늘어만 났습니다 그냥 네. 풍선 맞습니다. 자, 일부시 벌써 하다 보니까 이제 65분 정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두 분께서 한 분은 관악을입니다. 한 분은 금천에 이렇게 출마 예정자로서 현수막도 걸고 또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뭐 그런 걸 홍보하기 나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은 이제 애청자들께 인사도 하시고 또 향 활동 계획도 두 분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세은 식당 TV는 어느덧 이제 45,600명 돌파했네요. 아, 너무 더딥니다, 여러분. 뉴스 공장에서 임세은 식당 TV 구독 좋아요 이야기했으면 몇만 명 늘어나는데. 그 얘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틈이 없었습니다, 틈이. 이거 나중에 하지 그럼 못해요. 아니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이게 빨리 이 주제를 빨리 넘어가서 여기까지 해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끝. 일종의 선당 후사 같은 거네요. 일단 그렇죠.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니까 인생 식당 팀 홍보는 뒤로 미룬 거예요. 또 다른 분들 시간도 제가 너무 잡아먹으면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하긴 조금. 제가 다음 주에 나가야 되면 글을 말해야 돼. 임세은 소장이 임세은 식당 TV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애청자들한테 이슈 파이팅 이야기 아니라고 못했다고 하더라. 임세은 식당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버려야겠다 제가. 여기 적습니다 메모를. 다음 주에 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 제가 일주일에 두 번 가니까 한 번은 가요 저도. 아 장난. 그다음에 제가 두 번 가는 한 번은 임세은 소장이 가세요. 예. 뭐 저는, 본인이 뭐 해주신 것처럼. 아니 그러나? 제가 강추할게요 그쪽에. 아니 다리 부러졌다 거짓말 할게요. 됐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흥부 제비처럼 다리가 부러졌다. 진짜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실제로. 그쪽에서 요청해서 가도 마치 소장님이 해줘서 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아, 그 예, 얘기하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는 뉴스 공장장님이 계속 불러야겠네요. 한 정보 입각에서 다음 주에도 연락이 가지 않을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추천 안 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항상 저는 팩트 앞에 겸손합니다. 자, 조승현 대표님 마무리해 네. 주시죠. 더 하시고 싶은 말 더 하십시오. 예, 인사 말씀까지. 네. 그 사실 AI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시민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은 1억 5천의 후원금을 걷습니다. 선거 있는 애는 3억까지 걷고요. 그러면은 4년간 7, 8억의 후원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쓰냐? 자기 재선에 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사무실, 의원회 간 국회의 사무실 두 개의 사무실 두지만 도전자는 사무실을 둘 수가 없어요. 후원금도 거둘 수가 없고 사무실도 둘 수가 없고 보좌직원 국회의원은 9명이 있지만 도전자 정치 신인들은 직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현수막을 국민의힘 세금으로
당원들이는 당원 당비로 1억씩 막 현수막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렇지만 신인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걸면은 누군가 신고를 해갖고 다 떼버립니다. 5개 광고물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 신인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년 정치를 얘기하고 정치 신인들이 도전을 해야 된다. 뭐 물갈이를 해야 된다. 말로만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인이 불신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담은 내용처럼 제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분배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분배하는 건데 어제 수능이 있었지만은 수능생 중에 5%는 지역 인재 할당으로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이나 서울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은 정치라는 건 누군가한테 양보를 요구하는 거죠. 종부세 내라? 이것도 양보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민들한테 양보를 요구하면서 본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그건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정치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그런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지 않는 정치인이 꼭 돼야겠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꼭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제가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네. 든든해지네요. 진짜로 저도 진짜 얼마 전에 수능 잘 보라고 붙인 현수막 바로 한 이틀 있다가 다 떼갔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유 재산인데 내 떼낸 거 내놔라. 찾으러 가겠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그 다른 뭐 어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 말고 구청장 이름을 붙인 현수막들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당 현수막 그렇다 치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럼 내가 나도 그렇게 붙일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 그랬더니 5개 광고 예시 그 게시물 뭐 스티커 붙여져 있더라고. 그럼 나도 그걸 알려주면 정식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붙여서 안 뛰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이상한 번호를 알려주고 제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정치 신인을 가로막는 길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현수막이 이런 거예요. 현수막 그래도 이틀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돈은 내가 이틀 동안에 그 버리는 소비의 기회 비용으로 보는데.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셨죠? 아니에요. 우리는 운동장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운동장도 기득권 현역 겁니다. 그리고 관객도 다 현역 거고요. 심판도 현역입니다. 그냥 나는 저기 안에 후보 선수 한 명이에요. 예.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도 그마저도 열심히 하려고 몸으로 뛰고 남들 한 번 뛸 때 난 열 번 뛰려고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예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기득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 이런 게 민주당 내에 뭐 팽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예, 그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예. 정치 신인이 현역 기득권 특권을 타파하고 국회의원 된다는 것은. 근데 계란 맞고 깨진 바위가 20, 30%는 항상 된다. 그게 좀 희망적인 뉴스라고 보고 우리 임세현 대변인 같은 분 꼭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훌륭한 네. 분이시거든요. 다 잘 되겠습니다. 서로 응원해 주고 이렇게 잘 정당하게 옛날에 치음이라고 하는 한자 수거처럼 그런 모습이 제가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아마 그것은 그냥 올바른 풍토인 것 같아요. 서로를 갉아먹고 음해하고 뒤통수를 치고 정치를 잘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응원해주고 복도도 주고 근데 한 지역에서 우연히 만났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선의 경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뒤에서 가짜뉴스를 음해하고 같은 민주당인데 같은 범민주 세력인데 그 단수공천 공작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특히 다선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그런 짓 한다고 하던데 참 민주당 이렇게 해서는 저는 미래가 없다. 저는 제 3자니까 민주당이 이상한 짓 하면 사정없이 저는 비판하고 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도 50% 이상은 물갈이 돼야 된다. 정치 고관층은 70, 80%가 물갈이 된다고 막 주장하시거든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한동훈 하나 제대로 제안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민생경제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 돼서 구태에 젖어서 놀러 다니고 집회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민주당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현역분들한테. 그러니까 유능하고 실력 있고 진정성 있고 열정 있고 투쟁력 있는 신으로 확 바꾸자는 건 너무나 정당한 요구잖아요. 여러분.
뭐가 제 말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 의원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 있으면 그분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정당 평가받을 거고 시인들이 도전하면 심지어 지겠죠. 열심히 잘하는 의원인데 어떻게 이겨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기울어졌다. 아예 운동장이 없다. 이런 지적까지 하셨는데 근데 경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신인들 음해나하는 현역 의원이나 다선 의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혼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두 분 진짜 이제 마무리 인사하시죠. 네. 예. 오, 7시 75분이에요. 75분 지금. 네. 네. 아,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오늘 그 스픽스 끝판 토론 원래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조금 이게 제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제 커뮤니티에 올려놓을게요. 예, 끝판 토론에서 원래 임생선 초대하려다가 오늘 컨셉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패널이 바뀌거든요. 예, 예. 저도 어제 스픽스 원래 제가 왁자지껄 멤버인데 어제 저도 일정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니까 전혀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 주 오늘 날... 기다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제가 커뮤니티 수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 날 정치 분석 가시잖아요. 예예 예. 그것도 오늘 올려놓을게요. 일요일에 일요일에 월요일날... 아니 아니 그만 일요일에 아니, 올려놓겠습니다. 월요일날 오마이티비 9시 네네 그다음에 10시 50분 정치보세 예. 가시고 저는 네. 끝판토론 좀 이따 7시 50분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촛불집회 국회 앞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3시부터 아주 광범위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자 마무리 인사하십시오. 진짜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임세현 대변인님께도 감사합니다. 특히 안진걸 소장님 제가 사실은 우리 임세현 대변인님은 제가 영원히 우리 임세현 대변인 팬이라서 항상 응원하고 그러는데 안진걸 소장님은 사실 제가 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헌신만 하시고 고생만 하시고 아유. 저는 사실 꽃길만 걸어왔는데 우리 험한 길 험한 고생 다 하신 소장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제가 좋아서 하는데 정말 잘 되시기를 저는 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뭐 네. 아까 챗GPT로 재밌는 이렇게 체험도 해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이 이런 AI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벌써 이제 7시 15분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 좀 날이 엄청 추워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감기 환절기에 조심하시고 뭐 지금 원래는 환절기에 낮엔 덥고 아까 아침 저녁에는 추웠는데 지금 이제 계속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이제 이 만성 후두염이 잘 낫지가 않는데 겨울이라서 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만 저도 이제 목 관리 잘하고 동네 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시는 분들이 근데 오늘 제가 동네에서 더 많이 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 화면이랑 똑같아요. 뭐 사진도 더 좋아요. 뭐 이런 게 엄청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어디서 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고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야. 그래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승현 국장님도 저희 옆 동네입니다. 금천구. 사실 제가 금천구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나서 관악구로 바로 이사를 왔거든요. 야. 그러니까 약간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 이 금천구에 뭐 좋으신 분들 많죠. 조상호 변호사도 계시고 최기상 의원은 잘 모르겠고 근데 조승현 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이 두 분이 출판기념회에서 만났어요. 그 조상호 변호사님이 그 조승현 국장님 출판에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포옹하면서 서로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을 보면 전 정말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선의의 네. 경쟁이고 네. 이런 게 바로 국민이 감동하는 경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정말 앞으로. 대인배시네요. 조상호 예, 예. 아, 훌륭한 분이네요. 정치검찰과 네. 가장 앞장서 투쟁하시잖아요. 네. 진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승현 국장님도 굳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축사 꼭 하셔라 라고 막 이야기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 두 분이 정말 아름다운 이 두 조조 형제를 보고 아, 이 금천구의 정치에 밝은 미래를 봤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또 부럽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옆 동네로서 저희가 또 많이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또 가셔야 되니까 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한 주도 또 여러 방송이나 뭐 저희 임세현 TV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현 TV,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텅디피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천 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